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FTSO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FTSO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기능입니다. 오라클. 오라클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체인링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에서 디파이를 할때 모든 토큰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토큰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더리움에서 오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오라클과 같은 기능을 FTSO라는 시스템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TSO는 공식적으로 플레어 토큰이나 아니면 F 자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FTSO를 통해서 오라클이 될수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플레어 토큰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토큰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FTSO 오라클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 아니면 뭐 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부르죠. 이런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토큰들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FTSO를 담당하는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어떤 회사, 어떤 거래소들이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FTSO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 설명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 설명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플레어 네트워크가 출시되기 한달 또는 두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한 달이나 두달 후에 정확한 팩트가 나타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될 수도 없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미리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 달, 두달 후에 정식적인 플레어 네트워크 디파이가 가동될 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제만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앞에 있는 서론은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찾아낸 수익 모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F 자산이죠. 물론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디파이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낸 모델은 플레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F 자산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게저 수익이 더 많이 난다는 가정으로 F 자산을 가지고 지금 수익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죠. 간단하게. 우리가 F 자산을 만들죠.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만드는 게 F, LTC. 뭐 이렇게 앞에 F가 붙는 F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50억 개의 플레어 토큰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50억 개의 플레어 토큰을 리워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 있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도지, 스텔라, 뭐 XRP 또는 갈라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또 50억 개의 플레어 토큰을 리워드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F 자산을 만드시면 이런 사람들에게 50억 개의 플레어 토큰이 리워드로 공급이 되죠. 자, 그래서 F 자산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플레어 토큰을 리워드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F 자산을 파밍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일드 파이낸스 토큰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한 일드 파이낸스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면 다시 일드 플레어라는 토큰을 다시 우리가 벌어들일 수가 있죠. 이 수익 모델을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이 FTSO를 통한 수익 모델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든 F 자산을 누구한테?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또는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 위임을 하고 그러면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은 우리한테 리워드로 스파크 또는 플레어 토큰을 우리한테 리워드로 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F 자산을 위임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F 자산을 위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여기 또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이 플레어 토큰을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FTSO를 제공하는 어떤 업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의 홈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어 토큰이라든가 F 자산들을 이 사람들한테 딜리게이션, 위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이트는 FTSO.eu입니다. EU. EU니까 유로피언이겠죠. 유럽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제가 찾고 찾아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토리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가 아직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만드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비난을 할수 있어요.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는데 왜 너가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고민을 해보신 후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걸 참고하세요. 미리 알고 있어서 대비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비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비디오를,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하면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시니까 이걸 한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임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있거든요. 자, 보시죠. 있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너무 큰가? 자, 이 정도로 하면 되나요? 좀 큰가? 아, 이러면 너무 작은데? 자, 이제 해보죠. 이 중요하면 이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바비 FXRP 어플리케이션에서 담보를 제공하여 스파크를 획득하는 것과 잠재적으로 FTSO로부터 보상을 획득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둘다 수행할 수 있다. 즉,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뭐 한다?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얘를 위임시켜서 플레어 토큰을 다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레어를 더블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 의미를 해석했거든요. 근데 제 말대로 될수 있고 제 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 시점이었을 때 이런 문제를 좀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아, 내거 위임 주고 스파크 토큰 받고 그다음에 내가 F 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받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번 받는지 아니면 각각 하나씩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따져봐야 될게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LP 토큰을 발행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LP 토큰 유동성을 제공하고 받는 토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항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F 자산을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위임을 줍니다.
그래서 이 토큰의 소유권이 데이터 프로바이터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토큰은 없어요. 단지 뭘 받는 거죠? 플레어 토큰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땡이에요. 끝나는 거죠. 근데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나한테 유동성 제공 LP 토큰을 준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거냐면 F 자산은 이 사람이 들고 있지만 이 F 자산에 맞먹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상의 LP 토큰을 다시 나한테 주는 거죠. LP 토큰을 나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거죠. 유동성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저는 이 LP 토큰을 다시 여기에 파밍하는 거죠. 그래서 일드 파이낸스를 채굴할 거고요. 채굴한 일드 파이낸스를 스테이킹 하는 순간 뭘 받는다? 일드 플레어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맡긴 F 자산, 이거에 대한 LP 토큰을 발행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말이 두달 안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그리고 유동성 LP 토큰을 받아서 이렇게 채굴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해서 찾아낸 저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근데 이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질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이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이 스토리를 익혀놓으세요. 그래서 LP 토큰이 만약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프로바이더 중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시고, 아, 여기서 발행하는 토큰을 내가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데이터 프로바이더, 우리가 제너럴 홀더, 우리죠. 우리가 F 자산이라 플레어 토큰을 이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위임의 대가로 스파크 플레어 토큰을 우리한테 줍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컴퍼니, 어떤 특정 회사들이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될수 있죠.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빗스루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됐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곳이 바로 팩 글로벌입니다. 팩 글로벌. 저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팩이란 토큰이 있죠? 제 얘기 들어보시고, 여기에 조금 이익이 될것 같으면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투자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투자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투자 안 했어요. 예?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자,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하는 역할은 뭐다? XRP, 이 가격을 예측하는 거죠. 플레어의 가격, F 자산의 가격, 그 다음에 또 뭐? 플레어 파이낸스의 가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크게 세 군데 형태에서 될수 있다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팩 글로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데이터 프로바이더 중에 팩 글로벌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화면은 뭐냐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FTSO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리스트예요. 꽤 많죠?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가 가시화되고 있고,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상당히 많은 컴퍼니 또는
뭐 거래소 또는 팩 글로벌 이런 데가 막 붙고 있어요.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몸집이 팽창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디파이 오라클이라는 곳이 있고요. 뭐 디플레어, 퓨전 다 FTSO 업체예요. 뭐 FTSO.com 있고 FTSO.DV, FTSO.EU 방금 보셨죠? FTSO.UK, 그다음에 팩글로벌, 그다음에 비스루. 그리고 지금도 FTSO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막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여기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저는 팩 글로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투자를 하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의 출처는 여기에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올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메모에 다 기록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팩 글로벌하고 플레어 네트워크가 전략적 파트너십, 봐요.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그냥 파트너십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그럼 팩 글로벌이 뭐냐? 얘들은 마스터 노드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마스터 노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블록체인 할때 노드들이 있어야지만 블록체인이 막 작동하잖아요. 이런 마스터 노드를 제공하는 아주 큰 업체예요. 이런 업체가 뭐 한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 정보를 플레어 네트워크에 제공한다. 이걸 전략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발표가 또 나왔죠. 자, 비스루에서, 이거 거래소예요. 비스루 거래소라는 거 아시죠? 플레어 토큰, XRP, 이걸 전담해서 제공하는 거래소죠. XRP 또는 플레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스루를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팩 토큰을 상장을 해요. 팩 토큰을 이 시점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팩 글로벌, 그리고 이팩 토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리고 이팩 글로벌이 어떤 거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팩 글로벌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들 같은 것들 제가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트위터에서 이제 게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팩 글로벌 홀딩스 LLC는, 팩 네트워크 마스터 노드 서버로 구동되는 첫 번째 플레어 네트워크 밸리데이터의 성공적인 배포를 발표함으로써 플레어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정표가 됩니다. 자, 협력 관계. 팩 네트워크 노드는 이제 집합적으로 플레어 네트워크의 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팩 네트워크 마스터 노드는 서버 리소스를 사용하여 각 가격 시리즈에 대한 데이터 추정치를 제공한 다음 단일 신호가 플레어에 전달됩니다. 뭐 이런 FTSO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분산화하고 팩 네트워크 마스터 노드가 플레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플레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확장된 사용에 연중 무휴 가동 시간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계속함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FTSO 가격은 연중 무휴로 매 시간, 매 초마다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팩 글로벌이 어떤 곳이냐? 이런 노드들을 공급해주는 아주 큰 서버 업체예요. 서버 업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빵빵한 컴퓨터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여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FTSO의 가격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연중 무휴 안정적으로 플레어 네트워크가 동작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즉, 팩
글로벌은 다른 FTSO의 회사나 그리고 그냥 어떤 거래소 여기보다도 시스템을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더 많이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찍고 나면 제가 후회되는 게 말을 너무 버벅거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상당히 짜증이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찍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마음으로는 믿겠지만 그래도 얼굴로는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시청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